지난 5월 2일 월요일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논란의 핵심이었던 한미교육위원단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맞이한 것은 한미교육위원단 관계자가 아닌 경찰이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따르면 소란을 대비하기 위해 한미교육위원단에서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인사청문회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을 요청하러 온 국회의원들을 소란 피로 온 사람 정도로 치부하는 한미교육위원단 측의 인식과 태도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오늘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한미교육위원단의 대응을 규탄하며 그간 한 번도 제대로 점검받지 않은 한미교육위원단에 대한 교육부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그럼 성명서는 오늘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과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강민정 의원, 윤영덕 의원의 순서로 이렇게 발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의원 합동 한미교육위원단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의원 합동 한미교육위원단 방문 시 경찰 출동을 요청한 한미교육위원단과 한미교육위원단의 꼭두각시 역할만 하는 교육부에 유감을 표하며 입법부를 모독한 한미교육위원단의 공식 사과와 교육부의 한미교육위원단에 대한 특정감사를 촉구합니다. 지난 5월 2일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및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자 한미교육위원단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먼저 맞이한 것은 한미교육위원단 관계자가 아니라 경찰이었습니다. 국민을 대신하여 교육부 장관 인사청문회 자료 부실 제출에 대한 입장을 전하러 온 국회의원들을 소란을 피우러 온 사람들 정도로 치부한 것은 아닌지, 사안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며 오직 미국에게만 관리 감독의 권한이 있다면서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는 한미교육위원단의 놀라움과 황당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는 한미교육위원단이 인사청문권을 가진 국민대표 기관이자 헌법기관인 대한민국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에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한미교육위원단의 경찰 출동 요청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교육부에 그 경위를 밝혀달라 요청했습니다. 교육부가 보내온 경위서에 따르면 항의 방문이 미국 대사관에서 진행될 때를 대비해 한미교육위원단이 경찰 요청을 하였고 이후 한미교육위원단 건물에서 진행하기로 결정되며 경찰 요청을 취소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다시 경찰과 영어로 의사소통하며 오해가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경찰이 자체 판단하여 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한미교육위원단에서 국회의원들이 방문하는데 소란이 있을 수 있어 경찰 출동을 요청했다고 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방문에 경찰이 딱히 관여할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실입니까? 저희가 방문 계획을 알린 다음 날 자정 무렵이 되어서야 시험이 예정되어 있다며 이메일로 면담을 거절하더니 급기야 소란을 이유로 경찰까지 부르는 그 무례함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그간 누구도 자신들의 활동을 점검하거나 지적하지 않아 생긴 오만함 때문은 아닙니까? 결국 한미교육위원단을 방문한 저희 더불어민주당 교육위 위원들은 풀브라이트 빌딩에 한 발자국도 들어서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일 해당 건물에서 시험이 있다고 하여 참여한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갈까 빌딩 밖에서 성명서 낭독 등을 진행하였고 한미교육위원단 실무자에게 86건의 자료 제출 요구서만 전달했습니다. 방해가 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건물 옆을 지나다니는 자동차 소리였을 것입니다. 통탄을 누르십니다. 결국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풀로 받아 각종 의혹과 논란을 산 김인철 장관 후보자는 자진해서 사퇴했습니다. 사퇴는 했지만 의혹은 그대로 남아있고 국고 39억가량이 투입되는 풀브라이트 장학금 운영을 둘러싼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우선 한미교육위원단에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풀브라이트 장학금 프로그램을 포함한 한미교육위원단 운영에 대해 국정감사와 예결산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교육부도 그간의 부실 점검 및 관리를 반성하고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1963년 6월 18일 교육 교환 계획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 합중국 간 정부 간의 협정서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미국에서 19억, 한국에서 39억 이렇듯 두 배나 더 많은 자금을 내는 우리나라 교육부가 계속 남탓이나 하고 미국 탓이나 해서는 안 됩니다. 협정서에 분명히 적혀 있는 대로 교육부는 즉각 제도 개선과 함께 한미교육위원단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위원 1동.